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 산업국 산림과 산림교육팀이 근무 중인 조현솔입니다. 오늘은 저희 하루 일과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산림교육센터가 용인시청이 아닌 용인자연휴양림 안에 있어서 신기하고 특성 있는 저희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시 9분이고요. 저는 한 7시 20분에서 30분에 나가야 돼가지고 얼른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갔다 와. 오늘 수고해. 안녕. 저는 이제 교육센터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산림교육센터 풍경이 보이는데요. 예쁘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진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출근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꼭 필수 과정이에요. 짜잔, 저희 커피 머신이에요. 여기 에스프레소를 눌러가지고 짜잔, 필요 와주셔서. 네, 이제 저희 일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일은 9시에 교육센터 미화를 담당해주시는 근로자들의 미화 조회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출발! 근로자분들의 조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희는 이제 근로자 조회를 마치고 사무실 자리로 왔고요. 저희 작품인 김진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양시설팀의 김진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묻고 싶었지만 저는 주사님께 어떤 동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사님이 딱 이제 나타나시면 상큼상큼한 에너지가 상큼. 좀더 약간 눈이 부신데. 아~ 일단 저희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과 산림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림교육팀장 이정희입니다. 팀장님께는 저는 어떤 직원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솔 씨는 팀에서는 산소 같은 여자. 개인적으로는 딸같이 귀엽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저희 산림교육팀은 한마디로 어떻다고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산림 교육을 하는 숲교육 공간입니다. 뭐 유아숲 교육부터 해서 숲해설, 산림치유, 숲길등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꽁의 체험 프로그램이랑 시설로는 저희가 강의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저희가 휴양림 안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이랑 연계한 그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업무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팀에서 복지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로 나눔목공소 관리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체험관은 휴양림 안에 있고요. 3세부터 8세 그리고 중학생 이상까지 체험하실 수 있게끔 목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요즘 단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인기 품목은 도마예요. 도마 이게 단체 수업이 진짜 잘 나가요. 목공의 신청 방법은 용인 산림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목재문화체험관 예약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오시면은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먹으러 가자. 페퍼 가자. 고고 가자. 저희는 지금 휴양님이 있는 뽀글이를 먹으러 갈 겁니다. 뽀글이랑 김밥을 먹으러 고고씽. 도점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뽀글이 7개랑요. 등등 하나랑 김밥 3개. 계란을 떠밀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식사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나중에 다음 주부터 갑자기 고프로 사오는 거 아니야? 저희 유튜브 하려고요. 저희 이제 오후 업무 하러 가겠습니다. 뿅.